안녕하세요. 동인천 고등학교 수학교사 윤성호입니다. 오늘 저는 동영상을 통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의 기본 어플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찍고 편집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수업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어플만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보다 더잘 아시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그냥 초보자에게 적합한 입문용 방법이라 생각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아이패드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들인데요. 파일, 사진 앨범, 메모장, 키노트, 아이무비 정도입니다. 사실 유료로 앱을 구매하시면 더 편하게 화려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시중에 다양한 앱이 나와 있으니 따로 구입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수업을 위해 교과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메일에 PDF 파일을 보내놓으시고 사파리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제 메일에 교과서 PDF 파일을 보내놓았습니다. 여기 파일을 눌러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이 됩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신 PDF 파일을 아이패드 안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파일의 저장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이라는 앱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꼭 사파리 앱을 통해서 다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앱 등의 다른 앱을 통해서는 다운이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과 같이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이 상태에서 바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작권인데요. 이번에 내려온 저작권 관련 공문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한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처 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접근 제한 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 문구를 포함한다면 교과서 내 사진, 동영상, 지문 등 저작물의 일부 내지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처 표시와 경고 문구, 접근 제한 조치만 분명히 해준다면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교과서 PDF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해도 된다는 말이겠지요. 혹시 교과서나 프린트가 아니라 빈 페이지에 수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메모장 어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파일을 다운받았으니 본격적으로 수업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화면 녹화라는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을 쓸어내리시면 제어 센터 기능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화면 녹화를 실행해야 하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정이 필요합니다. 제어판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제어 센터를 누르시면 제어 항목 사용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빨간색 바탕에 흰색 원두 개가 있는 화면 기록이 보이시죠? 화면 기록 왼쪽에 초록색 십자 버튼을 누르셔서 포함된 항목으로 추가하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이제 원래 화면으로 가셔서 오른쪽 상단을 다시 쓸어내리시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흰색 원두 개가 보이시죠?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녹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면 녹화 버튼을 꾹 누르셔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데요. 다시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마이크가 켜진 상태입니다. 기록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화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화면 녹화가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하단에 독바를 살짝 올리셔서 메모장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면 화면을 두개 띄울 수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흰색 바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끌어내리시면 화면을 듀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필기를 하시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조금 있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운데 있는 흰색 바를 옮겨서 비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다시 흰색 바를 꾹 누르신 후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요. 여기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하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듭제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A를 n번 곱한 것을 an제곱으로 나타내고 A를 a제곱, a세제곱, an제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A는 a1제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a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합니다. a는 밑이고요. n은 지수입니다. 그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a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고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입니다.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인데요.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b는 0이 아닙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m이 n보다 더클 때는 a의 m 빼기 n제곱, mn이 같을 때는 1, m이 n보다 더 작을 때는 a의 n 빼기 m제곱분의 1입니다. 이때 0으로는 나눌 수 없으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고요. 두 번째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n제곱. 세 번째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고요. 네 번째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입니다.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b는 0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나눗셈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입니다. 그런데 m이 더 n보다 더클 때는 분모에 있는 a가 모두 약분되고 분자에 있는 a만 남기 때문에 a의 m 빼기 n제곱이 되고요. m과 n이 같을 때는 a가 모두 약분돼서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m이 더 작을 때는 분자에 있는 a가 모두 약분되고 분모에 있는 a만 남아서 a의 n 빼기 n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문제 1번의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세제곱 곱하기 a제곱의 b의 4제곱인데요. 얘는 a의 1 더하기 2제곱 곱하기 b의 3 더하기 4제곱. 그래서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7제곱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치신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의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화면 기록을 중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에서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 앨범에 저장이 되는데요. 좀 기다리시면 상단의 화면 기록 비디오가 사진 앱에 저장됨이란 문구가 뜨면 저장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앨범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음량 버튼 눌러주시면 소리가 잘 저장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이처럼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수업을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HDMI 잭을 이용하여 빔 프로젝트의 화면을 보여주면서도 녹화가 가능하더라고요. 복습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녹화하여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kay. 그러면 수업을 녹화했으니 다음으로 영상을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오프닝과 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은 키노트라는 앱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키노트는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노트는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프닝과 엔딩 같은 영상을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키노트 앱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 현재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 생성이라는 흰색의 십자무늬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늘은 기본 흰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제목이나 부제, 날짜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제작을 위해 제가 사진을 한장 찍어 놓았는데요. 사진 한 장을 불러오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십자 모양 버튼을 누르시고 사진 또는 비디오에서 필요한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위치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십자가 모양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숨기고 재생을 눌러서 위치와 크기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맞춰져 있네요. 다시 십자 모양을 버튼을 눌러서 그리기 버튼을 눌러주면 애플 펜슬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펜이 있습니다. 오늘은 칠판이니까 분필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크레용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굵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업무 포털 메인에 떴던 문구지요.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 벚꽃도 한 송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흰색으로 바꿔서 제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원하시는 문구를 모두 적으셨다면 오른쪽 상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꾹 눌러서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빈 곳을 눌러 아까 복사했던 페이지를 붙여 넣어 주세요. 페이지를 한장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적었던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을 지우고 너희가 와야 학교가 봄이라는 글자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인 추가를 누르시면 글자가 나타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줄수 있습니다. 선 그리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X표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시 선 그리기를 한번더 누르면 실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5초 정도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부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드인을 눌러서 선 그리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X 버튼을 누르고 선 그리기를 눌러서 시간을 5초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탭해주면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와야 학교는 봄. 다시 탭해주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원이 나타납니다. 네, 애니메이션 효과가 잘 적용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인트로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고 동영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와 범위를 설정해 줄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중간에 비디오의 저장 버튼을 눌러 아이패드의 기본 앨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잘 저장되었네요.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엔딩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맨 밑에 페이지를 꾹 누르고 삭제 버튼을 눌러 지워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십자 버튼을 누르고 그리기 버튼을 눌러 문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가장 두꺼운 크레용을 선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라는 문구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맨 왼쪽 하단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 되돌린 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빌드인에서 선 그리기 효과를 주고 시간을 5초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다면 이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비디오에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앨범에서 확인해 보니까 잘 저장되었군요. 이렇게 해서 오프닝과 엔딩을 모두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다 찍었으니까 다음으로는 동영상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편집은 아이패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이무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 바탕에 하얀색 별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이무비인데요. 아이무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생성이라는 검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를 누르시면 동영상과 예고편을 고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고편은 말 그대로 짧은 예고편을 만드실 때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왼쪽에 동영상을 눌러서 동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만든 동영상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동영상들을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맨 아래쪽에 동영상 생성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영상들이 타임라인에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손가락 두 개를 늘리거나 좁혀 시간 단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좁히면 시간 단위가 커져서 전체 동영상을 한눈에 볼수 있고, 손가락을 늘리면 시간 단위가 작아져서 동영상의 부분 부분을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한 조각을 지우는 건 오른쪽 하단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운 부분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십자가 버튼을 누르고 상단의 특별한 순간에서 아까 지웠던 엔딩을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동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닝 버튼을 꾹 누른 후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보내서 배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지우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동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방법은 동영상 클립을 한번 누르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가위 모양의 동작 버튼을 누르고 그 위에 나누기를 누르면 동영상 클립에 있는 흰색 선을 기준으로 동영상이 나누어집니다. 필요 없는 동영상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3제곱 곱하기 B의 7제곱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 부분에 화살표가 안쪽으로 마주보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전환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없음, 슬라이드 등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페이드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초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서의 효과는 디졸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시간은 2초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한번 틀어볼까요?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글씨 쓰는 소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연필 소리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오프닝 화면이 너무 금방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의 맨 마지막 부분이 조금 더 오래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속도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영상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맨 밑에 속도 버튼을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영역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길게 나오게 하고 싶은 영역을 정해주시고, 여기서 거북이와 토끼 오른쪽에 정지를 누르시면 이 부분이 길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지를 눌러서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하려고 했던 필기 소리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맨 왼쪽을 보시면 마이크와 사진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녹음 준비 완료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소리를 녹음하시면 됩니다. 중단을 누르고 검토 버튼을 눌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녹음이 잘 됐다고 생각된다면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뒷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눌러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녹음이 잘된것 같으니 승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오른쪽 상단의 톱니 버튼을 누르시고 검정색에서 페이드 인과 검정색으로 페이드 아웃을 눌러주시면 시작과 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검은색에서 시작해서 검은색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배경음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십자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 미디어와 오디오 중에서 오디오 버튼을 누르고 사운드 트랙을 누르시면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음원들은 아이패드를 구매하셨다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시면 여기서 모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란 십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누기를 누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나누기를 누른 다음에 중간에서는 음량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야 수업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듭제곱에 대해 a의 1 더하기 2제곱 곱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제 동영상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가운데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용량이 큰 4K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저장이 잘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동영상을 같이 시청해보고 연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듭 제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a를 n번 곱한 것을 an제곱으로 나타내고 a를 a제곱, a세제곱, an제곱을 통틀어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a는 a1제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an제곱에서 a를 거듭 제곱의 밑, n을 거듭 제곱의 지수라고 합니다. a는 밑이고요. n은 지수입니다. 그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a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고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입니다.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인데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b는 0이 아닙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m이 n보다 더 클 때는 a의 m 빼기 n제곱, mn이 같을 때는 1, m이 n보다 더 작을 때는 a의 n 빼기 m제곱분의 1입니다. 이때 0으로는 나눌 수 없으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고요. 두 번째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n제곱. 세 번째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고요. 네 번째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입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b는 0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나눗셈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입니다. 그런데 m이 더 n보다 더 클 때는 분모에 있는 a가 모두 약분되고 분자에 있는 a만 남기 때문에 a의 m 빼기 n제곱이 되고요. m과 n이 같을 때는 a가 모두 약분돼서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m이 더 작을 때는 분자에 있는 a가 모두 약분되고 분모에 있는 a만 남아서 a의 n 빼기 n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문제 1번의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세제곱 곱하기 a제곱의 b의 4제곱인데요. 얘는 a의 1 더하기 2제곱 곱하기 b의 3 더하기 4제곱, 그래서 a의 3제곱 곱하기 b의 7제곱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